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레지스트리까지 깔끔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드라이브를 제어판이나 앱및 기능에서 삭제하게 되면 레지스트리 찌꺼기가 남고 재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한 개 설치해 줄 건데요. 이걸 이용하면 원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앱들을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레보 언인스톨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시물 말고 이 아래쪽에서 받을게요. 자, 설치할 필요 없는 포터블 버전을 받아볼게요. 저장하고 나서 폴더에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줄게요.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zip 파일은 지워버릴 거고요. 압축을 푼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exe 파일을 실행해 줄게요. OK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제 옵션을 한 가지만 바꿔줄게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제거기를 클릭하고 복원 지점 만들기 체크를 풀어버릴게요. 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하시는 분은 체크를 풀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도 체크를 풀어줄게요.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나서 원드라이브를 찾아 지워주겠습니다. 이 중간쯤을 보니까 원드라이브가 보이는데 만약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면 이 검색창에서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줄게요. 자, 프로그램이 삭제됐고요.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나머지 찌꺼기와 레지스트리를 찾아줍니다. 이제 삭제를 클릭하고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삭제를 클릭하고 얘를 눌러줍니다. 이제 윈도우를 재시작하면 남아있던 찌꺼기까지 다 삭제가 될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레버 언인스톨러를 이용하면 원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앱들을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삭제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삭제하고 싶은 앱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노트를 삭제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계속 검색 삭제 예. 자, 깔끔하게 삭제가 됐어요.